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닌자 거북이 제품이고요, 레고 정품이고 79100 크랭 연구소 탈출이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예, 미켈란젤로인데 뭐 쌍절곤이 뭐 주특기이고 무슨 뭐 나중에 뭐 사슬라도 가진다고 그러는데, 이게 뭐 연구소에 갇혀 있는 건데 뭐 피자 조각을 던져서 탈출을 해서 뭐 싸우는 그런 스토리라고 그러네요. 예, 여기 보시면 멕시코에서 만들었고요, 터틀 1 시리즈 1 제품이고 레고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입니다. 인터넷에서 17,8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정가는 한 24,500원 정도? 네, 그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기지 탈출하는 거고, 얘가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도망갈 수 있고 미사일 공격하고, 이런 제품인데 이렇게 만화가 나와 있죠. 피자를 살짝 던져서 얘가 미끄러진 다음에 여기 탈출을 해서 크랭이하고 싸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누르시고, 자자자자자자, 놓아라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물론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지는 않고. 짜자자잔짠. 아, 저분 블록이라서 이제 간만에 보니까 색깔들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네요. 피규어를 보고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피규어가 아니고, 피규어긴 피규어인데 고무랑 플라스틱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뭐 뇌처럼 생긴 외계인인 것 같, 외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뇌만 있는 거죠.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여기 얼굴이고 눈 이렇게 되어 있고, 바닥은 레고랑 호환이 되나? 안 되는 것 같은데? 안 껴지네요. 안 껴지는 것 같고. 자, 미켈란부터 젤로부터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? 매뉴얼도 안 보고, 거북이 등짝 있는 거 끼워야겠죠? 끼워주시고, 얼굴 끼워주시고. 맨날 짝퉁만 조립을 하다 보니까, 스케이트보드 어디 갔지?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짝퉁들은 다 스케이트보드가 하나씩 들어있죠? 설명서 한번 볼까요? 뭐 정품이라서지 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쌍절곤 어디 갔니? 쌍절곤. 이거 뭐 피스가 많지 않아서 따로 뭐 분류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. 나중에 뭐 낫으로 된 버전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요. 얘는 주황색 밴드를 눈 안대를 하고 있죠. 정품이라서 그런지 얼굴 프린팅 자체가 뭐 SY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 좋네요. 정품이 좋지요. 비싸서 그렇지. 하나 여기 서 계시고, 그 다음에 악당. 악당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짝퉁 조립할 때 한번 나왔었죠. 풋솔저라고 해가지고 그 슈레더의 부하라고 그럽니다. 부하라고 그러고, 그냥 뭐 집단의 이름이 풋인데 그냥 졸개라는 뜻이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해서 무기 들면 되시고, 얘는 와서 이제 맨날 저기 닌자 거북이한테 혼나고 욕먹고 깨지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, 피규어 깔끔하고 좋지만 좀 단순 심플한 느낌은 드네요. 이렇게 피규어는 만들어 놓고요. 어우, 블록들이 투명해서 투명한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아하, 얘 같은 경우에는 껴지긴 껴지는데 저 안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껴야 되는구나. 잘 안 박히네. 꽉 끼우는 건지 이렇게 걸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걸어서 나중에 밑에다가 이렇게 피스에다가 끼워주시면 되는데, 참 빠지면 다시 빠지겠죠? 간만에 정품을 재미있게 조립을 해봅시다. 우선 클랑의 그 기지 같은데요. 짜자자잔. 레고 블록 간만에 정품 또 만져보니까 좋네요. 조카가 산 것도 가끔 해보지만 그래도 내 돈 주고 산 게 더 좋긴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조카 만든 거는 또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건 있는데, 그래도 봉투 뜯고 비닐 뜯는 맛이 있어야 또 조립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끼워주시고, 진도 팍팍 나갑시다. 닌자 거북이에는 왠지 그 보라색이 자주 나오죠? 보라색 끼워주시고 뒤로 돌려서 이번엔 빨간 거 뒤에 두 개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이걸 박아주시고요. 근데 보통 잠시만요. 보통 매뉴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떤 피스를 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다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돼 있네요. 이러다가 잡다면 이제 빼먹을 수는 있죠. 물론 뭐 똑똑하신 분들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, 하다 보면은 빼먹을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잘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기는 대충 나오죠. 네. 짝퉁이라면은 17,800원이면은 아주 큰 박스 하나 살 텐데 예, 아무래도 큰 박스는 아니고요. 작은 박스 정도. 뭐야? 아하, 검은 거에다가 검은 거를 이렇게 껴주시고. 조카가 닌자 거북이인 잘 모르니까 이건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져가죠. 자, 이렇게 끼워주셨어. 그리고 옆에다가 부착을 해주라고 그러네요. 부착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넓은 거를 하나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하면 꼭 중간에 낀 것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, 저는요. 그 다음에 멋진 계기판이 있는데 이거 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막상 보니까 또 멋지지는 않네. 이런 계기판 두 개가 디테일하죠. 두 개 들어있고요. 짠. 조립은 뭐 조립도 잘 되고 끼워치기도 잘 되고요. 양옆에다가 요거 하나씩 끼워주시고 설명서가 적게 됐으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듯한 느낌? 뭘 끼려는 거야? 싶은 생각.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이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 정품인데 안 들어가. 아, 앞에도 여기도 보라색을 껴야 되는구나. 정신이 없네요. 감기가 다 낫긴 했는데 아직 조금 감기 기운이 남았다는 거 를 핑계를 댑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. 아, 저게 그건 줄 알았다. 여기다가 보라색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총 이렇게 껴서 양쪽에 하나씩 껴주시면 되고요. 짝퉁하고 정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가 아마 저 미사일 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. 정품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드럽게 껴지고 부드럽게 발사가 되는데 짝퉁 보면은 좀 괜찮은 데는 또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웬만해서 막 뻑뻑해서 안 껴지거나 하는데 그렇게 눌러서 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사람 얼굴에 쏘지 말라고 그러고요. 그런 걸 여기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껴주시면 오, 꽤 멋있다는 느낌도 들긴 하고 거기다가 이 투명한 걸 이렇게 껴주셔서 닫아주시면 됩니다. 아, 외계인이라서 산소에 노출되면 안 되나?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발판을 만들어야겠죠? 여기에다가 한번 껴주시고 그 다음에 멋쟁이 블록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또 위에다가 또 하나 껴주시고 또 동그란 거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 블록 이쁜 거 일단 하나 박아주시고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. 피사의 사탑이냐? 어디까지 갈지 올라가 봅시다. 끼워주시고 계속 올라가네요.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이렇게 끼우는데 옛날에 그 뭐죠? 우주선 나오는 거 스퀘어인가? 뭐였던가? 거기서도 이런 거 있었죠? 스쿼드인가? 어디 있을 텐데 잘 안 보인다. 아실 겁니다. 그냥 저 우주인 나와서 뭐 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된 쪽에다가는 요거를 하나 박아주라고 그러네요. 박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. 완성된 상태에서 얘를 위에다가 요거를 가운데쯤에 이렇게 박아서 주시면, 오 멋있다. 이거는 한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. 호호. 좋아 좋아 좋아. 그 다음에 이제 닌자 거북이가 아이고 같이 감옥을 만들어야겠죠. 꽤 독특한 뭐 멋있을 것 같은데, 예, 감옥을 몇 번 만들어 봤었죠. 그 북극 배트맨 나오는 거 거기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, 그 제품이 또 SY에서 나왔고, 저 옛날에 데쿨에서 나왔었는데 SY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. SY에서 나온 제품은 그 저 뭐야 바닥이 된다, 그 나쁜 투명한 박사 있잖아요. 그게 빠져 있습니다. 그거 잘 감안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. 그 피규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데쿨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게 없어도 상관없다. 뭐 SY 거 사시면 되는 거죠 뭐. 자자자자자자, 너가 아니야, 네가 아니야, 너야. 해주시고, 그다음에 멋진 계기판, 뭐 감옥 정비 시스템인가 이렇게 해주시고, 껴주시고. 설명이 제대로 그냥 뭘 끼우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.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조종칸인가 뭔가 이거를 요 위쪽에다 달아주라고 해. 달아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, 꽉 껴진 거야? 안 껴진 거야? 껴진 것 같습니다. 껴졌겠지요? 안 껴졌으면 다시 끼우면 되는 거고. 그리고 보라색을 이쁘게 껴주시고요. 정품이라 조립도 잘 되고요. 껴지는 느낌도 좋고 색감도 되게 이쁘죠. 그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.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. 이렇게 이런 거는 거의 보기 힘든 블록이죠.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투명한 걸로 이렇게 된 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네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감옥을 다 이렇게 끼우면 된다고 합니다. 그때 그 북극 거기 나온 거랑, 아 거기는 반으로 쪼개지는 거였구나. 그런 건 아니고,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네요. 아직 피스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끼우셨어? 위쪽으로도 도망 못 가게 막아버리시면 됩니다. 완성된 거고, 계기판 하나 남았고요. 조종칸도 하나, 내가 뭐 어디 잘못 봤나? 조종칸 끼워야 되는 거? 뭐 어디 있겠죠. 옆에 여기 끼우면 되지 뭐. 남는 거 아깝게 뺄 순 없고. 짠 짜자잔. 그리고 무기는 뺄게. 아 무기를 넣었다 거치하는 거구나. 무기를 넣었다 거치하면 안 되지. 탈출을 나중에 할지도 모르는데 따로 갖다 버리든지 가둬놓든지 해야지. 이걸 넣었다 두면 되니 무기를 넣었다가 두시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. 미켈란젤로가 밥 먹으라고 이제 피자를 준 겁니다. 아 외국에서는 감옥에 가서도 피자 주나? 이렇게 빼서 갇힌 거죠. 단순 심플하다. 선생님 스파. 으악! 피자를 이쪽에다 들고 끼우자. 이렇게 갇혀 있는 거고,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서 뭐 전기가 흘러서 꼼짝을 못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겠죠.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힌 거고요. 나중에 이제 미끄러진 다음에 뭐 폭발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눌러서 탈출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좀 안타깝긴 하죠. 거의 2만원 돈 하는 거에 붙이고서는 짝퉁을 너무 많이 해서 봐서 그런가. 뭐 정품이야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원래 그 정도 가격이지 뭐. 피스나 3개 정도 4개 정도 남는 것 같고요.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그냥 단순 심플한 것 같지만 꽤 또 나름 멋진 것 같고요. 이것도 짝퉁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감시하다가 미사일도 쏘고 밑에서 뭐 생명 연장 장치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, 자, 이쪽 와서 놀고 있고 한눈 파는 사이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피자를 확 던지는 거죠. 안 먹어. 이렇게 잘 던져지나? 던지면 얘가 왔다가 이걸 밟고 딱 자빠지고, 그러면 이거를 쏴서 탈출을 하고, 탈출을 해 감히 미사일을 발사 딱 하는데 미사일을 피해서 짱짱짱 부셔서 와 외계인을 없애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좀 아쉽긴 하네요. 품질에 비해서. 그래도 그냥 좀 독특한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, 또 감옥이라는 게 하나 있다는 자체가 좋기는 하죠. 한번 있어봐. 감옥이 또 하나 있는 게 저기 있구나. 인나이튼 거. 저기 보시면 인나이튼 저거 감옥. 저것도 한 2~3천원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, 저렇게 사람 가두던 감옥도 있죠. 그런 거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이제 현대 첨단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죠. 인터넷에서 한 17,000원, 18,000원 정도 판매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고, 마트에서 한 24,5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. 처음으로 닌자 거북이 정품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비싸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